아 여보! 어이! 이 옷이 뭐야? 갑자기 이 옷을 왜 입으라는 거야고? 어이! 뭐야 이거? 아이고 여보 또 깜빡했어? 오늘 아버님 댁 가서 밭일 도와주기로 했잖아! 아 맞다! 오늘 어? 아버님 댁 가가지고 어? 아버지 댁 가가지고 밭일 도와주기로 했지. 아 맞다! 요루루랑도 같이 다녀와! 어 알겠어! 아 오늘 어? 아, 요루야! 야, 죽어라, 죽어라, 요루야, 어, 오늘 할아버지네 가가지고 재밌게 놀까? 아니, 야, 아니, 오늘 할아버지네 가가지고 같이 밭일 도와주기로 했잖아. 맨날 집에서 게임하는 겨, 게임하는 몸에 해로워. 어, 할아버지네 가가지고 좋은 공기도 마시고, 어, 좋은 체험도 하자. 자, 옷 입어. 자, 빨리 입어. 아, 오늘 꼭 가야 돼. 내일 가자. 응? 내일은 월요일이야. 아, 싫어. 여기 옷도 다 입고 이거 빨리 그 여기 다 입고 가자. 아, 할아버지가 아. 오늘 밭일이 엄청 많다고 해가지고 도와달라고 했단 말이야. 아직 안 끝났는데. 여보 다녀올게. 다녀올게. 아, 아빠 너무하다 진짜. 아 나한테 그래. 어 할아버지가 지금 밭일이 엄청 밀렸대. 그거를 뭘 도와주러 가야 될 거 아니야. 어 거기서 할아버지가 또 맛있는 것도 해주실 거야. 할아버지가 어 가자. 진짜 아니면 싫어. 아유 다 왔다. 요루야 여기가 바로 할아버지네 집이야. 싫어. 뭐가 싫은데? 아, 싫어 집 갈 거야. 네. 아니 어쨌든 어 오늘 할아버지네 집 가서 어 밭일을 도와줄 거라고. 아 여기 야 여기 버스 정류장 앞이야. 여기도 밭 만들면 안 돼. 어. 아니요. 자 아빠가 어렸을 때 얼마나 밭을 농사를 잘 지었는지 알아. 봐봐 현란의 이 손돌림을 봐봐. 축축 안 보이지? 어? 축축. 아 부모님이 뭐고 가면 빨리 집 가서 나 핫타임 해야 된단 말이야. 아 집에 가서 게임하고 싶어? 아니야 오늘 그래도 할아버지네 집에서 좋은 경험을 할 거라고. 봐봐 여기가 할아버지네 집이야. 어 벌써 자연의 향기가 느껴지지 않니? 싫어 벌레 많고 싫어. 어 요루야 이거 복숭아야. 복숭아 이거 복숭아 먹을까? 요루야 이거 어때 아 싫어 안 씻은 건 안 먹을 거야. 얘가 어 어렸을 때 도시에서 자라 그런가. 어? 야 서울 티를 내네. 할아버지가 얼마나 요즘에 스마트하신데. 어? 너랑 똑같아 할아버지도. 어? 어디가? 아빠! 아유, 왜? 아빠 나왔어. 요루랑 왔어. 손녀딸이랑 왔다고. 아유, 아 이거 뭐야? 이건 뭐야? 뭐야? 아, 이 녀석이 벌 녀석들이 이거 똥집을 만들었어. 오, 요루야 이게 시골에는 이렇게 벌집이 이렇게 많단다. 지붕에. 싫어, 싫어. 아, 나 비켜봐 그럼 내가 잡아줄게. 어, 됐다. 뭐니? 한 번에 잡았잖아. 아, 이제 좀 편하네. 아, 어쨌든 어 아빠 오늘. 요루랑 손녀딸이랑 나랑 와가지고 오늘 밭일 도와주러 왔지. 아이 그래 먼 길을. 아이 조심해야 봐. 여기 계란 있어. 아 이거 할아버지가 키우는 계란이셔. 어? 이거 밟으면 어떡하니 요루야. 난이 왜 여기 있어. 아 어쨌든 한번 할아버지네 집에 한번 구경 좀 할까 요루야. 오 이거 밭 다 있어. 다 있어. 얼마나 좋아 요루야. 우리 집에 없는 게 없어요. 기타 할아버지가 잘 가끔 어 요루야 여기다 컴퓨터 하면 되겠네. 이따가 여기 컴퓨터도 있네 여기 위에. 아 컴퓨터다. 근데 어 요루가 하는 게임은 뭐지? 그 게임은 뭐, 안 되겠다. 아 옛날에 할아버지가 이거 테트리스 하던 거였어. 그쵸? 아이 저게 그 뭐냐 윈도우 98인가 저때 사가지고 어 그런 거래. 잘 돌아가요. 아유 안네. 아 어쨌든 우리가 도와줄 밭일이 뭐야? 아 이거 밭일이 좀 많아요 이게. 아 요루야 거울 보지 마. 어 요루야 아 요루는 아빠 닮아서 못생겼어. 아 싫어 이거 뭐야? 어 나와. 아 얘들아 일단 먼 길 오는데 일단 좀 막 말 목마르지? 아 그래서 내가 자판기를 내가 좀 들고 왔어요. 아유 어이구. 아 먹고 싶은 게 뭐 있는데? 우물 같은 데서 기름 마시는 거 아니었어요? 아 요즘 그런 시대가 어딨어? 요즘 다 이렇게 자판기를 쓰고 다니지? 할아버지가 스마트하다니까 봐봐. 아, 우리 할아버지 근데 옛날에 우물에서 막 물 떠먹고 그랬는데 그거 진짜 자판기로 드시네? 어? 우리 집보다 좋아?
아, 요즘은 또 시대가 또 바뀌었어요 또. 아, 여기 또 이렇게 야외에서 쓸 수 있는 텐트도 있고. 어, 자연이야, 자연. 자연이네. 아, 그리고, 아 잠시만. 아, 내 정신 좀 봐. 잠시만 기다려 봐. 뭐지? 아유. 뭐니? 깜빡했네. 아유. 아, 떨었네. 또 졌어. 아, 일단. 아니, 아니야. 하... 아파. 요리야, 이거 우리 집 컴퓨터도 좋은데? 이게 뭐야? 이거 산 속에 왜 이런 컴퓨터가 있어? 아니, 사실 우리 아빠가 주식도 하시거든. 주식도 하시고, 어? 완전 베테랑이셔. 컴퓨터 전문가시라고. 그게 뭐야? 아이, 내가 또 오버워치 또 내가 또 쳐버렸네 또. 아이, 미안해요! 미안해! 아, 네, 그나저나 우리 반일 도와주러 왔는데 반일 어떻게 하면 돼요? 아, 맞다. 반일 도와주러 왔었지? 네. 아, 일단 이거 밭 하나씩 이거 둘러봐. 포도밭이구나. 그러면 이거 심어주면 되는 거죠? 어, 일단 여기 포도밭에 일단 포도도 심어야 되고 그리고 또 여기 마늘밭? 마늘밭? 여기서 마늘도 또 심어야 돼. 마늘도 심어야 되고. 어, 그리고 또 여기 잔디밭? 잔디는 왜 켜는 거지? 여기 잔디를 좀 심어야 돼 이거. 요즘은 그 자연 잔디가 또 그렇게 또 유행해요 또. 이건 뭐지? 그리고 여기 도박장인데. 도박하는 곳이잖아. 어? 이런 것도 키우시는구나. 아, 여기서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도박을 이제 키울 수가 있어요. 도박을 할 수 있지 또. 이건 뭐야? PPAP 맛. PPAP 맛. 이제 여기서 그 사과랑 파인애플이랑 그리고 이 아. 팀만 있으면은 PPAP 만들 수 있어요. 아, 사과랑 근데 파인애플을 심으면. 아, 그렇지. 아, 이거 엄청난 걸? 요리야 봤지? 이게 PPAP 밭이라는 거야. 이게 신기하지? 뭐야? 이게 무슨 밭이야 밭? 근데 여기 옥수수 밭이네? 아, 여기 또 옥수수를 또 키워야 돼요. 됐다. 그러면 이제 우리 밭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요즘 그 자식 교육 하나 또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즘 자식을 좀 키운다고 해서 자식 농사를 하는데 여기가 시체밭이요. 시체밭. 그렇구나. 아니 어쨌든 요리야 우리 이제 할아버지 어? 그 농사 도와주러 왔으니까 우리 이제 심어볼까? 자 이번에 이제 포도밭부터 심어보자. 그래 자 이거. 포도 잘못해서 밥 밟으면 안 돼 이거. 다시 괜히 지랄이야. 알겠습니다. 자 밟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요리야 어? 자 이렇게 점프해서 밟으면은 이렇게 밭이 없어진다고. 알겠지? 안돼 얼마짜린데 이 밭이 이거. 자 포도밭은 다 심었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마늘밭이다. 자 마늘도 심어볼까? 요루루 마늘 좋아해? 싫어해. 아빠는 마늘 좋아해. 너도 어른이 되면 이 마늘의 맛을 알게 될 거야. 싫어. 아니 할아버지 근데 우리는 뭐 이렇게 시켜놓고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코스피 먹고 있어. 지금 코스피가 또 떨어졌어요. 자 잔디밭은 요리야 어? 잔디를 깎아줘야 돼. 그래야 작물이 곡물이 잘 자라기 때문에 잔디를 깎아줘야 된다. 잔디 깎고 다 잔디 심으면 돼요. 네? 아니야 무시하면 돼 요리야 어. 자 잔디는 깎았고 그리고 도박 보아듯은 절대 손대면 안 돼 요리야. 커서 어? 도박 손대는 순간 손모가지 날아가는 거야. 한번만 더 하면 딸 수 있을 것 같아. 안돼. 그리고 자 PPAP 봐. 이거는 내가 사과를 심을게. 요루루가 파인애플을 심어. 알겠지? 알겠죠. 오 이게 사과를 심는 순간 사과가 자라버렸어. 오 여기 아주 동글동글한 사과가 열렸다. 보여? 아 맛있겠다. 그치? 자 이거 파인애플도 심었고 파인애플 심고 자 그리고 옥수수밭! 좋았어. 옥수수 진짜 맛있는데 그치? 밥 먹으면 맛있지. 그치 요루루도 이빨이 옥수수잖아 그치? 강냉이라는 거야? 그게 강냉이 아니거든. 할아버지는 요즘에 나이가 드셔가지고 강냉이가 다 털리셨어. 그래서 틀니를 끼실 거야? 아니 내가 또 왕년에 강냉이가 좀 많았었지 내가. 아 어쨌든 할아버지 저희 다 심었어요.
다시 뭐 아 여기 하나 남았잖아 여기. 아이. 어쨌든 저희 할아버지네 놀러 왔으니까 할아버지네 집에서 좀 쉬고 있을게요. 아 그래 그래 그럼 좀 아 고생 많아서 좀 쉬고 있어. 나 뭐 할 거 있어가지고. 아 네. 할아버지가 나머지는 물도 주실 거야. 우리가 심었으니까 우리는 할아버지네 가서 맛있는 거 먹죠. 그래. 나 여기 앉아 있어. 할아버지네 뭐 먹을 게 없나? 에 어쨌든 좀 앉아 있자고 우린 좀 우리 열심히 했으니까. 요리야 오늘 할아버지가 우리가 밭일 도와주면은 맛있는 어? 그 과일을 과일로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준다고 하셨어. 배고파. 그치? 뭐가 빨리 모두 왔으면 좋겠어. 맛있는 걸 주실 거야 할아버지가 분명. 어떤 걸 주실려나 또? 배고파. 저번에는 감자를 쪄주셨는데. 아유. 오신다 아유, 오신다. 아유 고생 많았어 고생 많았어. 아빠 오늘 우리 열심히 했다고 어? 맛있는 거 많이 주세요. 아이 고생 많았어. 벌써 이제 농작물 다 자라가지고 여기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 다 이렇게 나왔어요. 어? 파이, 어? 컵케이크, 아니 옥수수까지? 이거 아까 우리가 심었던 옥수수라고요? 아이 그지 그지 벌써 다 자라고 지금 다 지금 다 착해 보였어요 지금. 아니 이럴 수가. 어떻게 벌써 다 나왔대? 어 그러게. 요리야 이거 그러면은 우리 옥수수부터 먼저 먹어볼까? 우리가 이거 키운 거라고요? 벌써 잘할 수가 없는데 일단 맛있게 먹어볼까? 아 그자 잘 먹겠습니다. 어 이거 쫀득쫀득하게 이거 정말 옥수수가 잘 익었네요. 오늘 심은 건데? 아이 그제 잘 익었지? 어 야 이거 살짝 이거 향긋하기도 하고 그치 요리야? 맛있어. 어 약간 구린내가 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오 너무 맛있는걸? 어이 아빠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게 벌써 이렇게 자라요? 이게? 아이, 아까 키운 건데? 거야? 아까 심은 건데? 아까 심은 거 말하는 거잖아. 아이 그지. 아 뭔데? 아니! 우리 이거 봐봐! 우리가 아까 방금 심은 거 벌써 자랐어! 아 어떻게 이게 다 벌써 다 자라? 그니까! 잠깐만! 아니? 어 이것도 자랐고? 마늘밭도? 뭐야 이거 파인애플도 자랐고 이거 옥수수도 다 자랐네? 예?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한 거예요? 아니? 아이 궁금해? 도대체 뭐지? 요리야? 어? 간단해 여기다가 이거 내가 오늘 또 쌀을 또 심어야 돼가지고 쌀을 이렇게 심어가지고 이렇게 거름을 좀 줘요. 거름을 좀 주고 또 이거 이건 똥? 똥? 그리고 여기다 이제 방귀를 좀 쪄주면은 어? 방귀까지? 어? 이렇게 잘 자라게 이렇게 금방 자라게 진짜 금방 자라네. 어휴 그 우리가 아까 먹었던 게 그러면 똥이 묻은 옥수수인가? 아 그지 다 좀 똥이 좀 묻어있고 뭐 좀 그렇긴 한데 괜찮아 얼마나 맛있어요 또. 어쩐지 향긋하다더니 어? 할아버지의 어? 똥고양이였구나. 왜들 그래 이거 왜 잘 익은 걸 똥이 밟고 그래. 아유 근데 신기하긴 하네. 이거 우리도 한번 키워볼까? 그러면 이 방귀를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심어봐 어? 이렇게 심어가고 심어봐 요리 아빠 심어봐 어? 심어가지고 방귀를 뿡 끼면 뿡? 그렇지. 방귀를 뿡! 어 방귀를 끼니까 요루루에 똥방귀가 나오니까 갑자기 벼시 엄청 자라. 아이 또 오늘 또 쌀 농사는 또 풍년이 돼버렸네. 우와 저 방귀를 깼을 뿐인데 밭이 자랐잖아. 말도 안 돼. 요루야 이렇게 어? 아빠 코에다가 방귀를 끼면 그 예의가 아니지. 아, 나한테 똥, 나한테 방귀를 먹였네. 야 요리야 이거 아빠 엄지 손가락 눌러봐. 아 어쨌든 풍년이다 풍년. 오늘도 풍년이야. 오.